밑변 길이 12cm, 삼각형 넓이 42제곱cm일 때 삼각형의 높이 구하라 라고 했죠. 삼각형이라고 했네? 어떻게 하면 돼? 그려야 되니까. 삼각형 그려봐. 그죠? 밑변 길이가 몇 cm? 12cm. 그 다음 높이. 높이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직각 표시해 주는 거야? 그리고 높이를 나타내는 말은요? H, 하이를 많이 씁니다. 근데 이 넓이가 얼마야? 넓이는 스퀘어야? 넓이가 얼마야? 42제곱cm죠? 식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물음을 할게요. 저 넓이 어떻게 나온 거야?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.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오겠지. 상훈아 이해 가 안 가? 이해 갔어? 먼저 대답해야 돼. 먼저 대답해야 돼. 머리가 먼저 봐. 알겠죠? 오케이 오케이 좋다 이거야. 그럼 H 구하는 거죠? 요거 약분되죠? 네. 6이죠? 6이. 42는 6H. H는 얼마? 7. 7이죠? 이렇게 답하면 돼야 돼. 답하면 돼야 돼. 돼요. 안 돼! 쩔어져. 네? 쩔어져. 아, 센치입니다. 그렇지! 단위 안 쓰면?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알겠죠? 단위 꼭 써야 돼요. 네. 연습할 때부터 습관 들리세요. 단위 꼭 쓰세요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단위 없는데 단위 쓰면 어떻게 될까? 그것도 관점 받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.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녀석 단위 썼나 안 썼나 라는 거에서 너희들의 꼼꼼함을 봅니다. 성실함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오케이. 글씨 쓰는 것부터 해서 봐야 됩니다.